자기 공명 영상 촬영, 즉 MRI 기기에 무언가 끼어 있습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틈으로 산소통과 수레가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 MRI를 찍고 있던 60대 A씨가 산소통과 수레에 끼어 결국 숨졌습니다. MRI를 긴급히 중단하는 과정에서 기기에서 헬륨이 새어나와 병원 복도를 뒤덮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8시쯤 김해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MRI 기기가 작동하자 강력한 자력이 발생해 2m 거리에 있던 높이 128cm, 둘레 76cm가 되는 산소통과 수레를 끌어당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소통은 숨진 A씨가 사용하던 것으로 경찰은 금속 산소통이 왜 MRI실에 있었는지, 병원에 가실 여부는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